또래보다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가 2년 정도 빨리 시작되는 성조숙증으로 진료를 받는 아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환경오염이나 비만 등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 함께 보시죠. 성조숙증을 겪는 아이들은 사춘기의 신체적인 변화가 2년 정도 빨리 나타납니다. 여자아이는 8살 이전에, 남자아이는 9살 이전에 시작되는 경우를 성조숙증으로 진단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질환 환자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7년 성조숙증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아이는 9만 5천 명으로 2013년 6만 7천 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성별 진료 인원을 보면 여아가 8만 5천 800명으로 89.9%나 됐으며 남아의 8.9배에 달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5살에서 9살 이하가 전체 진료 인원 중 55.5%인 5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살에서 14살 이하가 4만 1천 명, 43.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성조숙증 질환 진료가 계속 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의들은 환경오염과 식생활 변화에 따른 비만, 가족력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여아가 남아보다 많은 이유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환경 호르몬이 많이 발견되고 지방세포가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남아의 성조숙증 진단도 많아진 이유 역시 환경오염과 비만, 가족력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성조숙증을 방치하면 성장판이 일찍 다치기 때문에 최종 키가 작아질 수 있고요. 여아의 경우에는 초경이 빠르면 유방암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의들은 성조숙증 예방을 위해 유래용품 사용과 인스턴트 식품 섭취를 줄이는 등 환경 호르몬 노출을 최소화하고 비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